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름이 되면 이제 그 냄새들이 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신체에서 특히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걸 우리가 액취증이라고 합니다. 그 액취증의 원인과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 퍼센티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환자분들이 유전에 의해서 겨드랑이에서 좀 여름이 되고 땀을 좀 많이 흘리게 되면 심한 악취가 나는 걸 우리가 액취증이라고 하죠. 이게 이제 유전으로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고 그다음에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합니다. 이게 물론 이제 건강상에 따른 문제는 없지만 그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제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어차피 우리가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적인 활동을 잘 하려면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본인이 이거를 이제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후각이 이제 거기에 상당히 적응이 되고 마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느낄 수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고마운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해주겠죠. 냄새가 심하게 난다.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니까 본인의 증세가 상당히 마스킹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런 걸 느끼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은 우리가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겨드랑이나 아니면 뭐 귀나 아니면 다른 곳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겨드랑이에서 나는 걸 액취증이라고 그러는 게 아포크린 땀샘이 신체에서도 거기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아포크린 땀샘은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아기 때는 없죠. 뭐 초등학교 때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포크린 땀샘이 커질 때 이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아포크린 땀샘에서 땀이 이제 배출이 되면서 그 주위에는 암모니아들이 있고 세균들이 있거든요. 그 세균들이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아주 그 특이한 냄새를 나게 되는데 이게 또 약간 특이한 게 인종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동양인한테는 별로 없습니다. 동양인은 별로 없는데 저 중동 지방이라든지 서양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흔한 걸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뭐 치료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겠지만 동양인들은 굉장히 적은 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된 냄새라서 굉장히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. 특히 그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을 때는 여기에 적응되지 않은 분들은 많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을 배려하고 본인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포크린 땀샘을 이제 파괴시키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.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진피와 피하지방층 근처에 우리가 그 아포크린 땀샘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요즘에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 옛날에 이제 수술로 했는데 요즘은 그 지방 이식하는 팁을 넣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팁을 넣어가지고요. 요 밑에가 이제 지방층이니까 지방 이식을 하면서 위에 약간 까끌까끌한 돌출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걸 해가지고 아포크린 땀샘을 긁어내는 겁니다. 요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 요게 이제 리포셋 지방 흡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리포셋 액취증 치료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방 흡입하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아포크린 땀샘을 걷어내는 거죠.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많이 쓰였던 게 뭐냐면 피부를 그냥 째 가지고 외과적인 방법으로 걷어내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이제 긁어내는 거죠. 그 이제 외과적인 방법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고바야시 침이라는 게 있습니다. 고바야시 전원침이 있는데 아까는 지방 흡입하는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긁어냈는데 고바야시 전원침이라는 거는
침을 아주 가는 침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일시적으로 확 줍니다. 그러면 아포크린 땀샘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.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를 이용하는 게 고바야시 절연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이식 기계를 이용하는 게 리포셋 액취증 치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술적인 요법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수술적인 요법은 많이 하지 않고요. 그 액취증의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리포셋 액취증 제거증이나 아니면 고바야시 치료법을 하면 되겠습니다. 수술하는 연령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참 사춘기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아포크린 땀샘이 아직 완전히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. 근데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체육 시간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럼 하죠. 근데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어른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약간 성인이 돼가지고 사춘기가 지난 뒤에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데 사춘기 때도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때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